저는 미래에 대해서 진취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런데 반 애들은 맨날 비슷한 얘기만 반복해요. 인스타, 남자, 화장, 성형, 패션 너무 진부하고 따분해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생각이나 분야가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평범하지 못해서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이 이상하다, 평범하다 기준이 뭘까요? 진짜 인간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올해로 19세인 여학생입니다. 평범하지 못해서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특이해서 괴롭고 제 또래들에 비해서 이상해서 괴롭습니다. 제가 왜 친구를 못 사귀었을까 생각해봤는데 관심사가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진취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현대사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반 애들은 맨날 비슷한 얘기만 반복해요. 인스타, 남자, 화장, 성형, 패션 너무 진부하고 따분해요. 근데 사실은 제 나이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생각이나 분야가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반 애들이 하는 게 평범한 거고 제 관심사가 특이하고 이상한 거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롭습니다. 왜 나는 평범하지 못할까? 왜 나는 특이하고 이상할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요. 저는 사회적 성공 이런 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평범해지지가 않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했는데 자꾸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한 것이 칼이 되어 저를 찔러요. 자책감이 너무 커서 계속 우울합니다. 미련이 계속 남고 길 가다가 교복을 입은 애들만 봐도 아직도 기분이 이상합니다. 어떨 때는 미칠 듯한 괴로움에 울기도 합니다. 조남호 코치님,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전혀 괴로울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스타일대로 감성적인 다짜고짜 위로보다는 논리적인 위로를 드릴게요. 자, 이 도형으로 사람에 대해서, 결국 나라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의 어떤 구성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둘로 크게 나눠요. 겉과 속, 본질 이렇게 나누는데요. 겉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흔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부분도 어느 것이 평범하다, 어느 것이 이상하다,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 어느 것이 못났다 이런 기준을 아주 깊이 들어가면 따지기 애매하다고 보지만 흔히들 많이 따지는 부분이죠. 무슨 얘기냐? 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평범과 이상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인간은 이건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상하고 평범한 사람은 나눠지는 거고 충분히 괴로워할 만한데 이것은 오히려 겉밖에 안 돼요. 진짜 인간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안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본질은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가치관, 취향, 호불호. 너무 어려운 단어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겉과 다르게 누가 더 뛰어나고 낮은지가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뭔지 아세요? 어느 게 노멀하다는 기준, 어느 게 이상하고 특이하다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본인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딴 친구들과 달랐을 뿐이에요. 고등학교 때 나의 이런 다름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못 만났을 뿐이에요. 아니면 다른 얘기 해볼까요? 오히려 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옳고 그름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 있어요. 이게 그냥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저 바깥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반 친구들이 뭐 성형 패션, 여기 외모, 외적인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다시. 이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는 옳고 그름은 없는데요. 전 이거 하나 확실해요. 이게 없잖아요. 이거는 좀 안 좋은 삶이에요. 왜? 이 도형이 나타나듯이 공허한 삶이에요. 겉핥기 껍데기만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책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없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본인은 자책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 공허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인간으로서 충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겨야지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친구들이 가치관이 있었다? 그럼 그냥 다를 뿐이고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를 못 만났을 뿐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인간이 이상하다, 평범하다 기준이 뭘까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겉에가 평범하고 이상한 기준일 수는 있지만 저건 겉일 뿐이에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엔 평범과 이상, 특이하다는 기준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방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본질적으로 가치관이 난 이렇다. 그런 자기의 가치관과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오직 이 겉핥기의 시대에 진짜로 옳고 그름이 없는 이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해받으려는 사람들이, 본인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있어요. 물론 본인처럼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둘러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커뮤니티가 뭐예요? 어떤 모임이죠. 이렇게 본인처럼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걸 교류하고 싶은 그 커뮤니티를 저희가 디스코드라는 그런 어떤 플랫폼에 만들어놨으니까 정외로 오시면 그쪽으로 오세요. 그쪽에 오시면 당신과 같이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이상하고 특이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넌 그렇게 다르구나, 난 이런 가치관을 가졌는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곳. 내가 소수가 아니었네? 내가 특이한 게 아니었네? 고등학교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본인처럼 나 혼자 이상하다, 나 혼자만인가 봐, 나 이상한가 봐를 넘어서 자책까지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니까 저희 라이프코드가 만든 그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보시면 위안이 될 거다라는 실질적인 솔루션까지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네. 평범 이상의 기준이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그런 건 없는데, 또는 있는 이 세계는 너무 공허한데 아직 좀 어린 또는 공허한 친구들이 많은 그 고등학교 작은 세상을 보고 그게 세상의 전문 줄 알고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꼭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그냥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취적인 삶, 이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그게 가치관이고 자기의 호불호고 자기의 취향이잖아요. 그게 있는 것 자체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있다 없다는 분명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없는 삶으로 저는 우열이 나눠진다고 봐요. 이 가운데 세계가 가치관 자체는 우열이 없지만 이게 있고 없고 너무 큰 겁니다. 이 공허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있는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데 오히려 칭찬을 받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지 왜 자책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생 해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